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다산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시향 오피스텔인데요. 현장이 여기 있습니다. 모형도가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바로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일하시는 윤 부장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역 대시향의 윤성준 부장입니다. 지금 다산역 대시향이 들어가는 현장은 주변에 가까운 전철역이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다산 중앙공원의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입지를 선정을 할 때 전철역이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아니면 주변에 여가시설이 가능한 곳, 그런 곳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엔 좀 여유로운 시간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23년 7월경에 전철역이 개통이 되고 나면 잠실까지는 대략 한 2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 규모는 531세대로 준공될 예정이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업시설, 그리고 5층부터 15층까지가 주거시설인 아파트에 들어서게 됩니다. 평면 타입은 대략 한 12평의 38 타입, 그리고 대략 18평 정도의 60 타입, 59 타입, 그리고 84 타입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해가지고, 보통 이쪽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다산역 대시향은 세대당 한 대씩으로 해서 전체 531세대 전체, 531세대 전체 다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부장님, 저쪽에 있잖아요. 지금 손가락으로 봤는데요. 거기 그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다산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아, 여기는 이제 저 정면으로 보이는 곳들은 그 중심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시설이 전체 다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 보통 이 지역들 주변으로 보시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형 면적이 89에서 93에서 130 정도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 다산역 대시향에 들어가는 구조상으로 보면 전체 아파트 수의 3% 정도밖에 안 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상으로는 뭐 2인 거주를 사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도보로 5분 거리, 보이는 건물 뒤편으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이라면 자녀 교육에도 좋고 도보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마트나 아니면은 일반 상업실에 들어가 있고요. 정면으로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이 들어가 있고, 그 뒷면으로 보시면 힐스테이트나 뭐 자이아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25평, 전용 25평 기준했을 때 가격이 분양, 그 현재 매매 가격이 8억 5천대에서 9억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30평대가 넘어가는 거는 12억대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위치상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어느 쪽으로요? 예, 저쪽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예. 이쪽 그 전체가 전체가 이제 중앙공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 예. 예, 여기 이 기둥을 이쪽? 보시게 되면 예, 기둥. 여기가 다산 중앙공원 여기가 위치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네. 찾아드릴게요. 네. 다산 선영공원. 네, 다산 선영공원이라고. 선영공원입니다. 예, 예. 중앙공원의 선영공원이고요. 예. 양쪽 끝으로 보시게 되면 끝에는 이제 지금 화면상으로 안 잡히는데 왕수천이 흐르게 되면서 수변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제일 끝에 여기 다산 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예. 저쪽 끝을 향하고 있는데, 저 끝이 이제 전철역 8호선이 연장되는 곳은 저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는 곳이고요. 예. 저 8호선 공사 끝나면 저기 예. 이제 별내역까지 이어지면서 별내는 GTX 빈호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입주는 언제인데요? 여기가? 입주는 지금 24년 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역이 23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철역에 들어온 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걸 저를 갖다 한번 비춰주세요. 잘 설명을 들으셨나요? 다산 신도시에 있는 대시향 오피스텔, 전처럼 저기 엄청나게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갖다 입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전 예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서를 제출해야지만이 청약이 가능하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사전 예약서 쓸 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하시고 나서 청약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